아, 이렇게 좋은 날 영석이는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제 손에 맞죠. 오늘 주인공인 송영석 군의 영상과 연대장님과 술잡이 김조영님이 계십니다. 오자마자 묻는 건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되게 기대가 돼요. 머리 자르는 게 기대가 되는 거야? 군대 가는 게 기대되는 거야? 이 시점 돼서는 뭔가 다 기대가 돼버리는 거야. 하도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랑 자, 고객님 안경 벗으시겠습니다. 네, 안경 잡고 가야겠어요. 필요한 네. 음료는 없습니다. 네. 음료는 없고요. 또 오랜만에 하는 거지. 어. 군대 때 일어나. 순간 불안해졌더라고. 어떻게 밀어줄까? 이렇게 밀어줄까? 시작. 원래 첫 그게 제일 중요해.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제 고속도로. 그렇죠. 고속도로야? 알았어. 잘. 형 눈썹은 조심해. 눈썹 안 돼요. 앞에 들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오. 아, 내 모습이 안 보여. 아, 궁금하네 이거 진짜. 어. 어때요? 오. 아니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 궁금하네 진짜. 많이 짧다 이거 18mm. 아, 그래요? 18이라고? 거의 지금 눈맛인데? 아, 그래요? 점프 치고는 상당히 짧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머리가 시원해. 호호호호호. 아, 되겠네. 연밀이 이거 지금 다 18로 하는 거야? 응. 밀린다. 머리카락 정리가. 남원공에서 처음 갔을 때 저 머리 잘랐잖아. 그때부터 들러왔어요. 아, 그때는 진짜로지 머리. 야, 그거 너 사진 있으면 나중에 하나 보내줘야 네, 되냐? 그래서 찾아왔는데 제일 길었을 때 그러니까. 최근 마침 또 이게 기념비적인 때잖아요 지금이 또. 그러니까 괜찮다. 나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다. 자, 하나 둘 셋. 오, 군대 가는 사람 같아. 뭐 잘 갔다 오겠다는 한마디만 해주고 가서 살아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7시 반? 오늘 이제 영석이가 군대를 가서 그 발에다 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둘이서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있다. 아, 여기구나. 아, 왜 오자마자. 아유. 왜 오자마자. 일단, 네. 조영이 형 오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일단 커피도 좀 먹고 있을까? 최후의 커피를 마셔야 돼. 너무 끔찍해. 나 지금 이 말이 너무 끔찍해. 뭐라 그래? 지금 가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군대 있을 거래. 36.4. 올해는 꼭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제발 다 건강하게. 야, 형이야. 그래도 양아치야. 아무리 그래도 형이야. 너만 거 아니냐?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만질 때마다 수염 만지는 기분이 나가지고. 아, 이제 이 친구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는데, 예, 이번에 군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군대를 가게 돼서 사실 되게 늦은 나이인데. 그렇죠, 이 나이에. 나는 그게 있었어. 그 약간 훈련석 때 내가 군대 가면 꿈을 꿔. 아. 제대하잖아? 군대 가면 꿈을 꿔. 아. 예비군이 끝나잖아? 군대 가면 꿈을 꿔. 아. 군대리아는 맛이 없어요. 어차피 훈련병 때밖에 못해. 한 1병까지 못하는. 아, 근데 옛날 군대라서 나는. 그거는 있어, 봐봐. 국룰이 있어. 수프를 안 받고 우유를 식판에 따른 다음에 빵을 십자로 쪼개서 그 안에 넣어. 그 다음에
포도잼을, 딸기잼 주냐? 난 포도잼 줬는데 포도잼을 안에다가 넣었어. 막 비벼어. 그거를 먹어. 막 비벼? 막 비벼?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환상. 마지막 만찬을 드시러 왔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찬이 될 것 같아요. 쉑쉑버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마지막 만찬이 왔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고. 예. 공무 신조. 우리의 됐다. 결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유권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이 역근이 된다. 하나, 진짜 편의점에서 그거 군필자를 가리는 거 진짜 복무 신조하면은 저처럼 1초도 안 걸리고 나와야 돼요. 박자 됐어요.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의. 피아라이? 피아라이? 아, 바둑알? 야,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바둑알은 절대 그 위에 올라갈 수 없어. 알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근데 해보면 알아. 조교들도 못해 그거. 모르는 대로 산 게 제일 행복해요. 알 것 같아. 그거 보면. 야, 그것도 있다. 산소통 교체하면은 산소통을 빼요. 빼고 이러고 들고 있어. 숨 쉬지 마. 숨 쉬라고 그러거든. 쉬지 마. 무조건 참아. 그리고 다시 결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쉬어. 한 40초 정도 하거든. 산소통 해제 이러면 너네는 그래도 산소통 빼고 그랬구나. 우리는 벗었어. 아, 그거 이제 가혹행위라고 안 해. 그래? 와, 가혹행위라고. 근데 먹게 될 거야. 뭐야?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배고프거든. 숨만 쉬어도 배고파. 훈련 받은 열량을 많이 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아니야 훈련 아니야. 안 해도 배고파. 안 해도 배고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봐. 밥 먹고 오잖아. 근데 왜 배고프지? 분명히 나 지금 짬밥을 먹고 잠깐 이렇게 와갖고 양치를 하고 딱 했는데 배고파. 아, 호국열함이 보여요. 아, 배웅해주러 여기 라임님이랑 오셨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 한마디만 해줘. 잘 갔다 올게요 여러분. 저렇게 해맑게 가시는. 가서 들어와서 이제 질기 풀 거야 이제. 그래. 아이고 이제 전 사회적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조심해서 갔다 와. 잘 갔다 와라. 네.